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미국에서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? 여기 6일날 들어왔어요. 6일날. 그래서 2주간 또 격리해서 격리했다가 지금 풀려서 나온 거죠. 수술 받으신 게 12월 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12월, 정확하세요. 12월 9일. 예, 그때 받으셨네요. 어떠셨어요? 뭐,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. 그래요? 지금 수술 받으시고 얼마 만에 귀국하셨더라? 한 달 있다 가셨던가요? 그렇죠. 한 달 있다 가셨어요.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움츠러드는 것 같아 갖고 그걸 한번 와본 거죠. 움츠러든다? 그렇죠. 그래서 기분에 그래갖고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너무 이게 귀두까지 너무 침범 온 것 같아서 TV? 계속 귀 여기 뭐 이렇게 좀 뭐 안 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때 한번 알아볼 걸 알아봤죠 이제. 보통 그 문제가 생기면은 양쪽 다 그렇게 오질 않고요. 한쪽에 일단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돼요. 근데 지금 만져봐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그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.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. 길이나 이런 거는 사이즈는 되게 연습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봐선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펴지질 않았거든요. 그럼 얼마나 더 아플 정도로 또 해야 돼, 더 해야 되는 거예요? 어긋날 아니면... 정도 아프다 보다. 근데 어느 때 그랬으면 그랬는데 이게 대략 누르는 게 이제 누르는 저게 공기가 안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을 누르게 되더라고요. 그럴 때 두 손을 대고 조금만 더 해보세요. 조금만. 한 손으로 누르는 건 힘의 한계가 있어요. 두 손으로 누르면 조금 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용해 보실 때 다른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다른 건 뭐 괜찮았어요. 굴곡형 있던 걸 지금 우리가 팽창형으로 교체한 거잖아요. 네네. 굴곡형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? 아니 그때는 움츠러 들어갔고 별로 안 좋았어요 아주 그때는. 길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드셨고. 그렇죠. 굴곡형은 어디서 수술 받으셨었어요? 천호동이요. 천호동에서? 저는 개인적으로 굴곡형이 손 멀쩡한 사람한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걸 추천하면 안 돼요 그냥. 여튼 경과가 좋으시니 좋습니다. 예. 그래. 이제 돌아가시면 언제 또 오세요? 글쎄 이제 내년 봄에 올까 그러는데 아마 그때 또 올지 모르겠어요.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나올 것 같은데. 아무튼 건강하게 지내시고. 예예예 예, 예. 고맙습니다. 내년에 오실 때 그때 그럼 오시면 그때 봬요. 예 그럴게요. 네! 예.